네, 과거에는 명동 성당으로 많이들 들어갔는데 요즘은 한상균 위원장처럼 조계사로 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종교시설로 피신하는 이유, 조윤경 기자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영장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뒤에도 정권에 맞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시위 저지를 공안 탄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넓은 자비심으로 자신을 보듬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시위 당일 펼쳐진 체포작전에 놀라 마지막 행선지로 조계사를 택했다고 분석합니다. 경찰들에게 경고합니다. 체포 시도가 있을 시에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경찰은 지난 2002년 조계사에서 발전노조원 150명을 체포한 뒤 13년 동안 조계사에 들어가 수배자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2008년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찾으려 직관총무원장의 차량 트렁크를 열었다가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이 사퇴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 12월에도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물다 경찰에 자진 출석할 때까지 3주간 기다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절 수배자들이 종교시설로 피신하던 전례가 아직 이어지는 건데 시대가 바뀌면서 종교시설의 수배자들 은신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은 2000년부터는 신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수배자 은신처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TV조선 조인경입니다.